그렇게 나무 차 앞에 끼어들고 지랄이야. 어? 끼어들어서 뭐 빨리 좀 가든지. 집에서 애나 보지 왜 나와가지고 민폐지르냐고. 아니 이 아저씨가 저 언제 봤다고 욕하고 지랄이세요. 뭐? 시발년이. 야 너 차 차 좀 세워봐. 어? 아 뭐야. 아씨 이 중년이 이게. 야 창문 좀 열어봐. 할 때 열어라. 어, 차 부셔버리기 전에. 야, 존말 때 열어. 차 좀 잡. 안 열어? 어? 이씨, 오늘 열받게 만들어. 진짜 오늘 진짜. 야, 아저씨. 어? 야,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뒤에서 다 지켜봤는데. 이렇게까지 난리친 만큼 이 여성분이 크게 잘못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 그만하시고 가동기 가십시오. 넌 뭔데? 어? 뭐 군바리가 감나라 배추나라 지랄이야. 어? 야 돼지기 싫으면 꺼지고 가서 나라나 지켜라. 어? 진짜 말을 막 하시네. 뭐 좋은 말로 할 때 가동기 가십시오. 좋은 말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어? 뭐 총이라도 꺼내 쏘시게? 어? 야, 꺼져.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새끼가 꺼지라고. 어. 이 새끼가 진짜 이게 씨. 어. 가동기 가십시오.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어? 내가 바쁘지 않으면 진짜. 어이씨. 다치신 데 없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 별거 아닙니다. 아,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요즘 세상에 저런 나쁜 운전자들이 워낙 많아서. 그럼 전 이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는 길이야? 평소보다 조금 늦었네. 아, 오던 길에 이상한 사람 때문에. 아침 운동하니까 참 좋더라고. 식욕도 좋고. 그러니까 당신도 운동 좀 하라니까? 요가나 배우면 되죠 뭐. 뭐, 요가도 괜찮지. 들어가자. 참, 오늘 우리 하는 날이지? 네? 벌써요? 오늘 맞아. 당신 생리 끝난 지 딱 열흘 지났잖아. 누가 산부인과에서 안 일할까봐. 근데 나 오늘 저녁에 술 약속 있는데 어떡하지? 그럼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원장님, 오늘 회식 오실 거죠? 회식? 왜 무슨 일이야? 오늘 위층의 예정 간호사가 드디어 중대 발표한대잖아요. 중대 발표? 무슨 중대 발표? 결혼 발표요. 아, 우리 김 아저님도 웃은다는데
빨리 머리하러 갈까? 네, 여보. 여보, 밤이 간호사한테 들었어. 아니, 그런 놈을 그냥 놔둬? 당신 차에 내가 블랙박스 설치해줬잖아. 이럴 때 여기랑이 써먹어야지. 요즘 난폭 운전자들이 많아 사회적 문제라고 매스컴에서 떠들더라고. 블랙박스 영상 찍힌 걸로 확 신고해버려. 그런 놈들은 단단히 혼을 내줘야 정신 차린다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착해 빠져가지고. 알았어. 그럼 당신 맘대로 해. 그리고 이따 점심시간에 내 진료실로 좀 올라와. 20분 정도면 될 거야. 네,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어? 사모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선생님이랑 점심 데이트? 데이트는 무슨? 혜정 씨는 날이 갈수록 예뻐지는데? 남자들한테 사랑 많이 받아서 그런가? 어디에 제가 사모님만 하겠어요. 저희 선생님이 사모님에게 주는 사랑에 비하면 저야 세 발의 피죠. 그래, 수고해. 당신이 웬일이에요? 나를 다 부르고. 비례대표 공천 따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사람들과 술도 자주 마셔야 하고 오늘 저녁에도 술 약속이 있어. 술 취해서 하면 임신이 잘 안 된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그래서 지금 하자고 부른 거야. 네? 지금요? 어디 가서요? 바쁜데 가긴 어딜 가. 여기서 하면 되지. 여기서요? 누가 들으면 어쩌라고요. 휴대폰을 깜빡했네. 잠깐 올라갔다 야 얘기하면서 먼저 가 있어. 금방 갈게. 빨리 와. 들어오긴 누가 들어온다고 그래. 진짜 재밌는 거 하더라고요. 엄마. 자, 여기 주목 대주해주세요. 저 성준호, 김혜정은 다음 달 첫 번째 일인데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여러분께 축하합니다. 준호씨, 혜정씨 네? 같은 미인을 사로잡은 비결이 뭡니까? 혹시 엄청난 힘? 고개 보기. 자, 그러지 말고 이런 분위기로 다 같이 건배할까요? 네. 두 분의 행복한 결혼을 위하여 미나요! 너무 색다르게 시키는데. 아, 진짜.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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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해서 먼저 갈게. 아, 네. 여보. 안녕하세요. 어머, 혜정 씨.
결혼식다가 오니까 더 많이 예뻐졌네. 아, 결혼식 두 번만 했다가는 정말 배고파 쓰러서 죽겠어요.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퇴근하시나봐요? 오늘 저녁에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서. 선생님은? 지금 마지막 환자 수술 중이시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알았어. 권명은 환자 보호자님. 네. 네, 지금 환자분 수술 마치고 회복실에 있으니까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환자 무슨 수술이에요? 임신중절 수술이요. 남자들은 하여간 책임지지도 못한 일을 왜 하는지 몰라. 그렇지 혜정씨? 뭐 한두 번 걸리는가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빨리 열을 낳든지 해야지. 뭐 모임 갈 때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애는 왜 안 가지냐고, 부부관계 무슨 문제냐고 묻는데, 이거 뭐 애 없어서 공치 못 받는단 말이 농담으로만 안 들려. 아무 생각해도 말이야, 탄생을 간장하듯이 자기 할 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누구는 아무 요구를 해도 애기가 생기지 않고, 누구는 원치 않아도 애기가 생겨서 기계 만들어버리고 말이야. 당신이 임신 중지 수술을 하도 많이 해서 힘이 벌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당신 참 일등분 참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따위 생각할 수가 있어?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셨나 봐요. 실수했네요. 하세요. 저 먼저 씻고 준비할게요. 됐어! 이따위 기분은 무슨 섹스를 하겠어? 죄송합니다. 제가 물 좀 마시느라 손대집을 미쩍 보지를 못했네요. 네. 좀 괜찮으세요? 아, 예, 괜찮아요. 아니, 그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아니, 그걸 확 신고해버리지. 그럼 미친놈을 그냥 뒀어요? 아무래도 노출증 환자 같아요. 맨날 바지 내려가지고 자기 거 보여주려고 안 가리라니까요. 남자 하면 신물이나. 정말 지긋하다. 아니, 어떻게 된 게 또 하나까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이고, 우리 언니 남자한테 숫자 많이 되었나 보네. 나 언젠가 지긋 진절이 나는 남자들한테서 영원히 뛰쳐나가 버릴 거야. 언니, 그래도 남자도 남자 나름이지. 언니가 아직 괜찮은 남자를 못 만나봐서 그래. 우리 듬직한 남친처럼. 어머,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우리 애. 글쎄. 자기야! 안녕하세요. 자기야, 그 이번에 새로 부임했다는 승대장 얘기 좀 해봐. 그렇게 잘생겼다면서? 맞다. 뭐 잘생겨, 똑같이. 혹시 그때 그분? 야, 남자인 제가 봐도 정말 잘생겼지 말입니다. 얼짱에다가 몸짱에다가 아직까지 목욕탕에 간 적이 있는데 심지어 그 밑에 고시까지 아우, 잘생겼지 말입니다. 그게 새끼 완전 또라이 아니야? 내 지금 저 고시기를 잘생겼다라고 표현한 놈은 네가 처음이다. 아니, 저도 이런 말 하기 처음인데. 아니, 보통 남자들 목욕탕 가면은 한번 슥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대장님은 자연풍경에다가 까지고도 잘 까지고, 아이고, 남자의 제가 와도 한번 이렇게 빨고 싶은 정도로 이렇게. 왜? 너 혼이야?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여자들이 한번 보면은 빨고 싶게 생겼다. 그만큼 잘생겼다. 뭐 그런 말이죠.
말을 똥구녕을 듣고 있어요. 치료 기간 동안 다른 약이랑 같이 복용하지 마시고요. 커피나 기름진 음식은 되도록 피해주세요. 네. 선생님, 한 분 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담이야,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담이 씨가 알아서 끊어야지. 밥 먹을 시간인데. 아, 그 있잖아요. 새로운 중대장. 지금 밖에 있어요, 선생님. 중대장? 그 어제 술자리에서 말한 그 중대장. 그 거시기가 잘생겼다는 그 아, 편... 맞아, 맞아. 그 사람이요.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좋아해? 아니, 그게 너무 잘생겼지 뭐예요. 거기는 아직 안 봐서 모르겠고. 알겠어, 담이야. 호두가 그만 떨고 나가서 일 보세요. 어, 네. 제 얼굴에 뭐 묻었습니까? 아니요. 어쩌다가 이렇게 다치셨어요? 아, 예. 아, 그게 훈련 중에 하필이면 제가 모르고 볼통을 깔고 앉는 바람에 후끈후끈한 게 꼭 파스를 붙인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저 기억하시겠어요? 글쎄, 잘 기억이... 저희 도로에서 어떤 남자가 제 차 방망이로 깨뜨리려고 했던 거. 그때 운전 잘 못한다고 욕 얻어먹던 그분? 아, 맞네요. 아니,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그쪽이... 아, 의학감을 입어서 그런지 전혀 못 알아보겠습니다. 네. 앉으시고요. 바지 벗고 상처 부위 조금 보여주세요. 예. 상처 부위 조금만 보여주시면 되는 건데. 저기 새로운 중대장님 맞으시죠? 아, 네. 김 회장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기 일단 엉덩이 좀. 아, 네. 잠시만요. 그래서 내 와이프랑 나랑 하는 거 보고 어떤 느낌이었어? 편했어요. 뇌물건에 남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아, 회장이 물건? 웃지 마요. 남이 심각한데. 그건 회장이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 뇌물건을 회장이 남친이 사용하고 있었어. 나도 화가. 아직 남친이랑은 안 했어요. 스킨십만 하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애를 그냥 놔둘 수가 있어? 나랑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했잖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벌써 2년이 다 되었네.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럼 난 나쁜 사람인가? 응, 나빠. 아, 진료실에서 나 와이프랑 한 건 어쩔 수 없었어. 빨리 애는 낳아야 되는데 임신은 안 돼요. 나는 피임만 안 하면 임신 잘 될 텐데. 그럼 우리 오늘 회장이 밥 임신시켜볼까? 어차피 내하고 얘기 안 하면 되지. 미쳤나봐 정말. 하긴 요즘 DNA 검사 때문에 친자 확인 가능해서 감출 수가 없지. 오늘은 안전한 날이니까 그냥 안에다 해도 돼요. 이거? 아니요, 볼 필요 없고요. 손도 안 씻고 상처 부위 막 긁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자꾸 긁고 그러시면 약을 먹어도 당연히 더 심해지죠. 아니 선생님, 아니 어떻게 의사가 상처를 보지도 않고 그렇게 멋대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요, 선생님 말씀대로 손도 꼬박꼬박 씻고 약도 꼬박꼬박 먹었고 긁지도 않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도 상처가 더 심해졌다고요. 어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일단 보시라고. 분명히 경고하는데요, 자꾸 이러셔 나오면
성희롱으로 신고해버릴 거예요? 아, 지, 선생님. 아니, 일단 보셔야지 뭐 진단을 내리든가 말든가 하시죠. 예? 예? 오, 야, 이 새끼야. 내가 바지 뛰지 말랬어. 아니, 진단 내리라고? 이런 미친년. 아니,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생각 안 하고 폭력을 휘둘러? 일로 와. 일로 와, 인연아. 내가 오늘 네 버릇 단단히 고쳐줄게. 그럼 못된 손모가 되어 내 걸 만지게 해줄 테니까 일로 와! 아, 어떡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 여자가 아니, 치료를 해야 된다고 바지를 내리라더라. 그랬더니 바지 내리니까 아니, 뭐 치안이다, 막 치안이다, 막 이러는 거지. 아, 이거 봐. 피. 피. 에? 와가지고 피까지 나잖아, 지금. 이거 나오세요. 아니, 어디를 나가. 어? 아니, 군발이. 이거 뭔 양반이야? 이거 뭐 남편이야? 이거 뭔데 날 치는 건데? 어이. 이거 뭔데 날 치는 건데? 잠깐. 이거 좀 나와. 아, 이거 좀 나오라고? 뭐하더라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알았어. 죄송해요. 두 번씩이나 대인님 도움 받게 됐네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랑 두 번 데이트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두 번 도와드렸으니까 데이트도 두 번? 원래 썰렁한 농담 잘하시는 분인가 봐요. 서지 씨는 사람 말을 잘 믿지 못하는 편인가 보네요. 저 농담 아닙니다. 완전 진지합니다. 서지 씨처럼 이렇게 예쁜 분에게 데이트 시청하는 게 어떻게 농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 혹시 예전에 여자분이랑 산부인과 오신 적 있으시죠? 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제 사촌동생이랑 왔었습니다. 사촌동생요? 사촌동생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같이 올 보호자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마 저를 임신 중절이나 시키는 그런 파렴치한으로 보셨다면 이거 서운합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 봤다면 저처럼 오해했을 거예요. 뭐 아니면 된 거죠 뭐. 실례지만 선생님은 결혼하셨습니까? 네? 아직 미혼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한 질문을 했군요. 그나저나 커피는 언제 사주실 겁니까?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토요일이요? 뭐 안 돼도 되게 만들어야 돼요.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요.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충 입고 나는데. 아니요, 휘지 씨. 오늘 진짜 예뻐요.
가세요. 준비장님도 오늘 멋지신데요?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 실례합니다. 크림파스타 어느 분이시죠? 네, 이쪽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보기 너무 좋으세요. 부러워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드세요. 네, 드시죠. 제가 유일하게 아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인데 수지 씨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좋아요. 조용하고 인테리어도 이쁘고 무엇보다 조명이 역광이라 딱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저 수지 씨 예쁜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어서 조금 안 좋은데요. 아니에요. 더 밝으면 안 돼요. 딱 이 정도가 좋은데요. 중대장님은 왜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셨어요?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거창한 이유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사람 사이에는 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한번 누군가와 의리의 관계를 맺으면 주위에서 누가 그 사람에 대해 뭐라든 저는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 편에 서는 걸 좋아합니다. 어차피 진실은 혼란스럽잖아요. 어릴 적에 어떤 영화에서 못난 임금에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임금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어느 한 장수를 보고 그때 나도 저런 멋진 군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멋있어요. 수지 씨는 어떻게 의사가 되셨나요?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피부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삶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분이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밤 병원 로비에서 돌아다니시며 혼자 중얼거리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결심한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을 치료한다는 거 참 훌륭한 일이죠. 아니에요. 우리 건배할까요? 그럴까요? 원장님. 어.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좋은 일은 뭐 귀여워 사는 거 행복하게 살아야지. 담이야, 내가 둘이 있을 땐 언니라 불러라 했지? 말도 편하게 하고. 네, 알겠어요, 언니. 담이는 성격이 참 좋은 것 같아. 내 동생하고 싶어. 언니, 오늘 우리 파티예요. 파티? 무슨 파티? 언니 모르게 우리가 다 준비했지. 생일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선물로 받은 와인 위층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올게. 문은 왜 안 닫아? 왜? 걱정돼요? 누가 볼까봐? 걱정되긴 누가 걱정된다고. 이 시간에 누가 들어온다고. 그럼 그냥 열어놔요. 난 사방이 꽉 막혀있는 건 잘 못 참아요. 그리고 짜릿하고 좋잖아요.
참, 이번 주 일요일 결혼식이지? 네. 결혼 후에는 더 이상 선생님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근데 말이야, 내일 모레면 결혼할 여자랑 마지막으로 섹스한다고 생각하니까 진실이 더 흥분되는 거?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이라는 그 말 나한테는 진짜 무서운 말인데. 사랑해, 정아. 나한테 그런 말 처음 하는 거 알아요? 한 번만 말해줘. 사랑해. 사랑한다고. 몇 번이고 말해줄 수 있어. 짜잔. 뭐예요? 당신 생일 선물이야. 어서 한번 빨리 열어봐. 얼른. 어때? 마음에 들지? 전 이런 스타일 별로예요. 왜? 내가 보기엔 당신한테 완전 딱인데? 앞으로 모임 나올 때마다 이거 차고 나와. 알았지? 다른 시기로 바꿔도 돼요? 아, 이 사람이 한번 샀으면 됐지 뭘 자꾸 바꾸려고 그래.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죠.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 사주면 고맙다고 그냥 받을 것이지. 오늘 안 할 거죠? 어, 오늘 임신된 날 아니잖아? 내가 무슨 당신 시바지예요? 아니 언니, 어떻게 그걸 모르는 척 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 내가 이상한 거지? 막 화내고 싸우는 게 정상인데 말이야. 당연하죠. 나 같으면 머리카락 쓰뜯고 쌩 난리를 쳤을 텐데. 처음엔 화가 났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화가 풀리더라고. 아는 척 해봤자 서로 피곤할 것 같고 이혼할 거 아니면 괜히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와, 언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아니면 선생님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어서 그런 건가? 하여간 세상에 남자들이랑 하나같이 다 똑같지. 선생님은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게 당신도 진작에 골프 좀 배우라고 했잖아. 정치인들 만나려면 골프는 필수라고. 아, 이럴 때 같이 골프라도 치면 얼마나 좋아. 갔다 언제 와요? 아마 내일 아침쯤에는 집에 도착할 거야. 비례대표 공천 받는다는데 그 정도 접대는 해야 하지 않겠어? 잘 다녀오세요. 그래, 다녀올게.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날씨도 좋은데 친구도 좀 만나고 우리 이제 선거 끝나고 같이 온천이라도 다녀오자고. 그럼 갈게. 네. 담이야. 무슨 일이야?
그냥 있지 뭐. 선생님은요? 선거일 때문에 나갔어. 왜? 그럴 줄 알았어. 언니,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야외에 바람이나 쐬러 가요.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진다고. 응? 나와, 언니, 빨리. 알았어.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집에 들어가긴 너무 아까운 날씨인데. 그치, 언니? 아, 이게 비타민 E가 우울증에 그렇게 좋대. 햇빛을 쐬줘야 충전도 되고 로봇처럼 에너지칸이 올라간다고. 에이, 안 되겠다 언니, 우리 1박 캠핑 가자. 응? 이거 왜 이래? 캠핑 무슨 캠핑이야? 너 텐트 칠 줄 알아? 텐트를 우리가 왜 쳐? 저렇게 힘차고 멋진 군인 아저씨들이 있는데. 뭐? 안녕하세요, 수지 씨. 오랜만이어서 더 반갑네요. 잘 지내셨죠? 죄송해요. 연락드린다는 게 늦어져서. 아, 이렇게라도 만났으니 됐죠, 뭐. 저기 분위기 너무 좋으신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인사 좀 나눌게요. 김중선님, 잘 지내셨죠? 죄송해요, 연락드린다는 게 계속. 아, 나 뭔 소리요? 밤마다 전화해놓고 사람 잠도 못 자게 있는 거니. 아, 진짜 인간이랑 뭔 농담을 못해. 아, 진짜. 어우, 분위기가 아주 상쾌하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네, 좋지? 거기도 어깃도 되게 예뻤다. 아, 좋다. 배고파요. 저희 밥 먹어요. 어, 그럴까요? 요리는 저희가 할게요. 되게 잘하시나봐요. 맛이 어떻을지 모르겠네. 그니까요. 아. 김치 좀. 아, 위로. 자기가 해주니까 더 맛있네. 그래? 응. 다 먹었다. 아, 이제 치워야지. 흥녀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들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두 분은 그냥 산책이나 다녀오세요. 그래도 될까요? 아이, 괜찮습니다. 아, 언니, 그냥 아이고. 가요. 우리 손짓하고 와요. 예. 어, 금방 집과 갈게. 아, 빨리 치우고. 김하사. 네? 나 어디 좀 다녀올 테니까 여기 전부 다 깨끗하게 치워놓길 바란다. 알겠나? 아니, 중대장님. 아,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놀러 왔으면 같이 치워야지 말입니다. 아까 여자들한테는 아, 본인이 다 치우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아, 지금 저보고 다 치우라는 말씀입니까? 김하사, 이건 명령이 아니고 부탁이다. 내 급히 어디 좀 다녀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럼 부탁해, 김하사. 아, 아니, 중대장님, 아니, 이건 진짜 좀 너무하지 말입니다. 언니, 내가 말도 없이 약속 잡아서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참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너 때문에 이렇게 기분 전환도 하고 고마워. 오랜만에 언니랑 야외 나오니까 너무 좋다. 우리 김하사님이랑 와서 좋은 것도 있지만 너 김하사 많이 좋아하나 보다? 응, 나랑 너무 잘 맞아. 내가 까불거려도 이해심도 넓고 내 중심을 잘 잡아주려는 것 같아. 그래, 둘이 잘 어울리더라. 보기 좋아. 언니는 건대인님 어떻게 생각해? 나한테 과분할 정도지. 사실 나 유부녀고 저쪽은 총각인데. 에이, 언니가 꿀릴 게 뭐가 있어. 요즘 이혼하고도 처녀 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선생님도 그렇게 바람피는데 언니도 좋은 사람 있으면 뭐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그러다가 눈 맞으면 셋이 또 가버리는 거고.
암튼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언니만 손해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근데 언니 사실 이 캠핑 건대님이 만든 자리야. 아니 건대인님이 김아사한테 하도 언니랑 자리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짰지. 어머 완전 깨끗하게 지워놨네. 자기야 수고했어. 김 대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아 근데 너무 피곤한데 이제 슬슬 텐트 안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언니도 갈래요? 잠시 어? 잠깐 얘기 좀 해요. 왜요? 무슨 얘기요? 안에 들어가서 해요? 아니요 좀 걸으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언니 너 이제 꼭 돌아서 다리 아픈데 안에 들어가서 해요. 아니 좀 이 상큼한 공기를 좀 마시면서 좀 대화하고 싶어서요. 다리 아프시면 제가 업어드릴게요. 업히세요. 예. 나 무겁다고 욕하지 마요. 그럴 리가요. 업혀요. 아이고. 아우 깃털 같네요. 예,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부들부들 떨어요. 중대장님 혼자 일 다 하셨나봐요. 온몸이 흙투성이네. 어머머 이 땀 좀 봐. 아 네. 아 수지씨 죄송한데 텐트 안에 물 좀 갖다 주실래요? 아 제가 목이 좀 말라서. 아 물요? 네 갖다 드릴게요. 여기 어딨지? 늦었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수지씨. 김하사 통해서 오늘 알게 됐네요. 선물도 준비 못해서 부랴부랴 산에 가서 들꽃으로 만든 건데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받아주세요. 너무 이뻐요. 이 꽃도, 이 텐트도 최고 스위트룸보다 더 멋져요. 정말 고마워요. 저 때문에 이렇게 애써주셔서. 하나, 둘, 셋. 오늘 낮에 먹었던 카레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우 다행입니다. 건배 한번 해요. 좋아요. 자 위하여. 위하여. 아우 시원하다. 잠시 이거 먹어요. 네 고마워요. 전 예전엔 운명 같은 거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엔 운명 같은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누굴 만나고 나서.
잘 먹었다. 역시 집밥이 최고라니까. 근데 참, 주말은 어떻게 보냈어? 그냥 잘 보냈어요. 그냥 계속 집에만 있었어? 아니요. 친구들이랑 바람 좀 쐬고 왔어요. 그래? 웬일이야? 당신 원래 점점 친구 안 만나잖아. 아, 참 당신. 그 공천 받는 건 언제 결정 나는 거야? 아, 그거 한 달 내로. 비례대표가 공천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야. 공천 순위가 적어도 20위권 안에는 들어야 가망이 있거든. 왜 전화 안 받아? 아, 안 받아도 되는 전화예요. 그래? 나 원래 딴 남자라도 만나나? 전화 한 번 안 받았다고 별 소리 다 듣네요. 갑자기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연락도 없이 불쑥 나타나서. 괜찮아요. 저녁 안 드셨죠? 우리 밥 먹으러 가요. 대인님은 옷이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야, 이거 내가 보고 싶었던 연놈들이 딱 모여있네? 이거 내가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너희들이 운이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야, 전현은 놓치면 안 돼. 꼭 잡아야 돼. 알았어? 여자는 그냥 보내줘라. 그러면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나 이 새끼는 혼자 멋있는 척은 다 하려고 그러네. 야, 난 너의 그런 점이 마음에 안 들어, 개새끼야. 낯가라 뭉개고 전현이나 떡치니까 좋냐? 어이, 군바이 새끼. 너는 오늘 죽었다가 복장해, 십새끼야. 너무 들어. 빨리 와. 와. 잡아. 잡아. 어떻게 됐어요? 예? 빨리 말해봐요. 경찰서에선 정당방위로 인정됐는데, 이게 군인은 민간인이나 어떠한 경우든 싸울 수가 없거든요. 품위 손상죄로 일주일 영창형 받았습니다. 영창은 그렇다 쳐도 진급심사에서 실격된 게 타격이 크죠. 전부 제 탓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씨 보고 싶어서 나오자마자 왔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나가요. 지금요? 지금 당장 나가요. 왔네? 아까 병원에 물어보니까 당신 일찍 퇴근했다고 하더라고.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요, 별일 없었어요. 아, 옛날 친구들이 놀러와서. 저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고백할 게 있어요. 저 사실은 결혼한 여자예요. 속이라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김하다랑 다미 씨랑 통화하는 내용 듣고 알게 됐네요. 우리 어디 갈까요? 수지 씨. 네? 저 오늘은 한 시간 내로 부대로 들어가서 복귀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남편이 와이프 몸 좀 만지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여기 앉으세요.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하셨죠? 수지 씨, 저 이번 주 금요일에 진해로 떠납니다. 그쪽으로 전출 명령 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될 줄은. 아무래도 만나 뵙고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 받으셔도 돼요. 아니요, 받지 않아도 되는 전화입니다.
그동안 소주 씨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만 저한테 시간 좀 주세요. 남편과의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 7시에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레스토랑에서 다시 만날까요? 네, 그렇게요. 내일 만약 안 오시면 힘들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떠나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 말 되게 너무 무서운 말인 거 아세요? 저희가 다시 만날 운명이라면 언젠가 다시 만나겠죠. 괜찮아. 다미 씨가 무슨 잘못이야. 하지만 다미 씨가 나에게 건대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건 우리 와이프 알아서 절대로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근데 이제 언니하고는 어떡하실 거예요? 글쎄.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웃기네. 막상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 내 생각만 하고 당신 생각은 못했네. 미안해. 여보, 내가 신중히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 그만 헤어져요. 더 이상은 나도 내가 다 잘못했어. 전부 다 내 잘못이야. 혜정 간호사 어제 해고시켰어. 다시는 안 만날게. 아니, 내가 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요? 실은 담임 간호사에게 얘기 다 들었어. 그러니까 제발 날 떠나지 마. 어? 당신이 바람 폈다는 사실만으로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 폈다고 해도 그래도 나를 당신이 사랑할까요? 아니, 그런 이야기는 이제 할 필요가 없어. 제발 수지야. 당신 다 알고 있었군요. 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수지야, 이제 과거는 생각하지 말고 앞만 보면 살아가자. 응?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미안하다 수지. 다시는 안 그럴게. 여기가 요즘 연인들 데이트 장소로 핫한 곳인데 당신이 보긴 어때? 네, 괜찮네요. 실례합니다. 크림 파스타시죠? 어? 그걸 어떻게 아세요? 네? 아니 그냥 좋은 시간 보내세요. 목적. 오늘 대학교 총동창회 파티 있는 거 알지? 놓고 오신 분들이 많이 올 거야. 그러니까 옷도 신경 써서 입어야 될 테고. 옷이 여의치 않으면 백화점 가서 한 벌 사입던가. 저 오늘 몸이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집에서 쉬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오늘 꼭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야 돼. 공천 결정권 지신 놓고 오신 분들이 온단 말이야. 당신은 왜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몰라서 물어? 동창회 가면 널린 게 의사야. 국회의원쯤 돼야 목에 힘이라도 주고 다니지. 의사는 명함도 못 내민다고. 당신도 국회의원 사모님 소리 듣게 되면 좋은 거고. 안 그래? 웃기나 해. 난 국회의원 사모님 소리 듣는 거 원하지 않아요. 내 삶이 왜 당신의 소모증 욕망에 의해 소모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보! 2011 Number 2011.
departing for Tucson. At 11 o'clock, we'll be departing from Platform 1. Please make your way to Platform 1.요리는 저희가 할게요. 아, 나 카레 너무 좋아. 건대인님 요리 되게 잘하시나 봐요. 맛이 없었을지 모르겠네. 그니까요. 아. 김치죠. 아, 위로. 자기가 해주니까 더 맛있네? 그래? 응. 다 먹었다. 아, 이제 치워야지. 흥녀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들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두 분은 그냥 산책이나 다녀오세요. 그래도 될까요? 아이 괜찮습니다. 아, 언니 그냥 가요. 저를 선택하고 와요. 예. 금방 집과 갈게. 와 빨리 치우고. 들어와서. 네? 나 어디 좀 다녀올 테니까 여기 전부 다 깨끗하게 치워놓길 바란다. 알겠나? 아니 중대장님. 아.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놀러 왔으면 같이 치워야지 말입니다. 아까 여자들한테는 아 본인이 다 치우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아 지금 저보고 다 치우라는 말씀입니까? 김아사, 이건 명령이 아니고 부탁이다. 내 급히 어디 좀 다녀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럼 부탁해, 김아사. 아, 아니 중대장님, 아니 이건 진짜 좀 너무하지 말입니다. 언니 내가 말도 없이 약속 잡아서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참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너 때문에 이렇게 기분 전환도 하고 고마워. 오랜만에 언니랑 야외 나오니까 너무 좋다.
우리 김하사님이랑 와서 좋은 것도 있지만 너 김하사 많이 좋아하나 보다? 응, 나랑 너무 잘 맞아. 내가 까불거려도 이해심도 넓고 내 중심을 잘 잡아주려는 것 같아. 그래, 둘이 잘 어울리더라. 보기 좋아. 언니는 건대인님 어떻게 생각해? 나한테 과분할 정도지. 사실 나 유부녀고 저쪽은 총각인데. 에이, 언니가 꿀릴 게 뭐가 있어. 요즘 이혼하고도 처녀 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선생님도 그렇게 바람피는데 언니도 좋은 사람 있으면 뭐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그러다가 눈 맞으면 셋이 또 가버리는 거고. 암튼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언니만 손해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근데 언니, 사실 이 캠핑 건대님이 만든 자리야. 아니, 건대인님이 김하사한테 하도 언니랑 자리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짰지. 어머, 완전 깨끗하게 지워놨네. 자기야, 수고했어. 김 대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아, 근데 너무 피곤한데. 이제 슬슬 텐트 안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언니도 갈래요? 잠시. 어? 잠깐 얘기 좀 해요. 왜요? 무슨 얘기요? 안에 들어가서 해요? 아니요. 좀 걸으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너 이제 꼭 벌어서 다리 아픈데. 안에 들어가서 해요. 아니, 좀 이 상큼한 공기를 좀 마시면서 좀 대화하고 싶어서요. 다리 아프시면 제가 업어드릴게요. 업히세요. 예. 나 무겁다고 욕하지 마요. 그럴 리가요. 업혀요. 아이고. 아우, 깃털 같네요. 예,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부들부들 떨어요. 중대장님, 혼자 일 다 하셨나봐요. 온몸이 흑두성이네. 어머머, 이 땀 좀 봐. 아, 네. 아, 수지씨, 죄송한데 텐트 안에 물 좀 갖다 주실래요? 아, 제가 목이 좀 말라서. 아, 물요? 네, 갖다 드릴게요. 여기 어딨지? 늦었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수지씨. 김하사 통해서 오늘 알게 됐네요. 선물도 준비 못해서 부랴부랴 산에 가서 들꽃으로 만든 건데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받아주세요. 너무 이뻐요. 이 꽃도, 이 텐트도 최고 스위트룸보다 더 멋져요. 정말 고마워요. 저 때문에 이렇게 애써주셔서. 하나, 둘, 셋. 오늘 낮에 먹었던 카레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우, 다행입니다. 건배 한번 해요. 좋아요. 자, 위하여. 위하여. 아우, 시원하다. 잠시, 이거 먹어요. 네, 고마워요.
그 고구마예요? 예. 전 예전엔 운명 같은 거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엔 운명 같은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누굴 만나고 나서. 잘 먹었다. 역시 집밥이 최고라니까. 근데 참, 주말은 어떻게 보냈어? 그냥 잘 보냈어요. 그냥 계속 집에만 있었어? 그래서 내 와이프랑 나랑 하는 거 보고 어떤 느낌이었어? 내 물건에 남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아, 혜정이 물건? 웃지 마요. 남이 심각한데. 그건 혜정이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 내 물건을 혜정이 남친이 사용하고 있었어. 나도 화가. 아직 남친이랑은 안 했어요. 스킨십만 하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애를 그냥 놔둘 수가 있어? 나랑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했잖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벌써 2년이 다 되었네.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럼 난 나쁜 사람인가? 응, 나빠. 아, 진료실에서 나 와이프랑 한 건 어쩔 수 없었어. 빨리 애는 낳아야 되는데 임신은 안 돼요. 나는 피임만 안 하면 임신 잘 될 텐데. 그럼 우리 오늘 혜정이 팍 임신시켜버릴까? 어차피 내하고 애기 안 하면 되지. 미쳤나봐 정말. 하긴 요즘 DNA 검사 때문에 친자 확인 가능해서 감출 수가 없지. 오늘은 안전한 날이니까 그냥 안에다 해도 돼요. 이거? 아니요, 볼 필요 없고요. 손도 안 씻고 상처 부위 막 긁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자꾸 긁고 그러시면 약을 먹어도 당연히 더 심해지죠. 아니 선생님, 아니 어떻게 의사가 상처를 보지도 않고 그렇게 멋대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요, 선생님 말씀대로 손도 꼬박꼬박 씻고 약도 꼬박꼬박 먹고 긁지도 않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도 상처가 더 심해졌다고요. 어디 한번 보세요. 어?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일단 보셔요. 저 분명히 경고하는데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성희롱으로 신고해버릴 거예요. 아, 선생님. 아니 일단 보셔야지 뭐 진단을 내리든가 말든가 하시죠. 예? 오, 야 이 새끼야 내가 바지 뛰지 말래. 아니 집만 놀라고. 이런 미친년. 아니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생각 안 하고 폭력을 휘둘러? 일로 와. 일로 와 이년아. 내가 오늘 네 버릇 단단히 고쳐줄게. 그럼 못된 손모가 되어 내 걸 만지게 해줄 테니까 일로 와. 어떻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 여자가 아니 치료를 해야 된다고 바지를 내리려다가 그러더니 바지 내리니까 아니 뭐 치안이다 뭐 치안이다 막 이러는 거지. 아 이거 봐 피 피 에? 와가지고 피까지 나잖아 지금. 이거 나오세요. 아니 어디를 나가. 어? 아니 군발이 이거 뭔 양반이야. 이거 뭐 남편이야? 이거 누군데 날 치는 건데. 어이 이거 누군데 날 치어. 잠깐만, 이거 좀 나와봐. 아, 이거 좀 나오라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밖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알았어. 아, 일단 이거 좀 나. 죄송해요.
두 번씩이나 대인님 돈 받게 됐네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랑 두 번 데이트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응? 두 번 도와드렸으니까 데이트도 두 번? 원래 썰렁한 농담 잘하시는 분인가 봐요. 수지 씨는 사람 말을 잘 믿지 못하는 편인가 보네요. 저 농담 아닙니다. 완전 진지합니다. 수지 씨처럼 이렇게 예쁜 분에게 데이트 시청하는 게 어떻게 농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 혹시 예전에 여자분이랑 산부인과 오신 적 있으시죠? 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제 사촌동생이랑 왔었습니다. 사촌동생요? 사촌동생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같이 올 보호자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마 저를 임신 중절이나 시키는 그런 파렴치한으로 보셨다면 이거 서운합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 봤다면 저처럼 오해했을 거예요. 뭐 아니면 된 거죠 뭐. 실례지만 선생님은 결혼하셨습니까? 네? 아직 미혼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한 질문을 했군요. 그나저나 커피는 언제 사주실 겁니까?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토요일이요? 뭐 안 돼도 되게 만들어야죠.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요.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충 입고 나는데. 아니요, 휘지 씨. 오늘 진짜 예뻐요. 가세요. 준비장님도 오늘 멋지신데요?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 실례합니다. 크림파스타 어느 분이시죠? 네, 이쪽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보기 너무 좋으세요. 부러워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서지씨도. 제가 유일하게 아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인데 서지씨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좋아요. 조용하고 인테리어도 이쁘고 무엇보다 조명이 역광이라 딱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저 서지씨 예쁜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어서 조금 안 좋은데요. 아니에요. 더 밝으면 안 돼요. 딱 이 정도가 좋은데요? 중대장님은 왜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셨어요?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거창한 이유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사람 사이에는 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한번 누군가와 의리의 관계를 맺으면 주위에서 누가 그 사람에 대해 뭐라든 저는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 편에 서는 걸 좋아합니다.
어차피 진실은 혼란스럽잖아요. 어릴 적에 어떤 영화에서 못난 임금에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임금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어느 한 장수를 보고 그때 나도 저런 멋진 군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멋있어요. 정말 배고파 쓰러서 죽겠어요. 혜은이 선생님이랑 같이 퇴근하시나봐요? 오늘 저녁에 부부통관 모임이 있어서. 선생님은? 지금 마지막 환자 수술 중이시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알았어. 권명은 환자 보호자님. 네. 네, 지금 환자분 수술 마치고 회복실에 있으니까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환자 무슨 수술이에요? 임신중절 수술이요. 남자들은 하여간 책임지지도 못한 일을 왜 하는지 몰라. 그렇지 혜정씨? 뭐 한두 번 걸리는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해요. 빨리 애를 낳든 지 해야지. 뭐 모임 갈 때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애는 왜 안 가지냐고, 부부관계 무슨 문제냐고 묻는데, 이거 뭐 애 없어서 공치 못 간단 말이 농담으로만 안 들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야, 탄생을 간장하듯이 자기 할 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누구는 아무 원해도 애기가 생기지 않고, 누구는 원치 않아도 애기가 생겨서 뒤게 만들어버리고 말이야. 당신이 임신 중지 수술을 하도 많이 해서 신이 벌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당신 참, 당신 참 이럴 때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따위 생각할 수가 있어?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셨나 봐요. 실수했네요. 하세요. 저 이제 씻고 준비할게요. 됐어! 이따위 기분은 무슨 섹스를 하겠어? 죄송합니다. 제가 물 좀 마시느라 선생님을 미처 보지를 못했네요. 네. 좀 괜찮으세요? 아, 예, 괜찮아요. 아니, 그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아니, 그걸 확 신고해버리지. 그럼 미친놈을 그냥 뒀어요? 아무래도 노출증 환자 같아요. 맨날 바스 내려가지고 자기 거 보여주려고 안 그리라니까요. 남자라면 식물이나. 정말 지긋하다. 아니, 어떻게 된 게 또 하나같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이고 우리 언니 남자한테 숫자 많이 대었나 보네. 나 언젠가 지긋지긋 진절이 나는 남자들한테서 영원히 뛰쳐나가 버릴 거야. 언니 그래도 남자도 남자 나름이지. 언니가 아직 괜찮은 남자를 못 만나봐서 그래. 우리 듬직한 남친처럼. 어머 호랑이도 제 바람에 온다더니. 우리 애 자기야. 안녕하세요. 자기야 그 이번에 새로 부임했다는 승대장 얘기 좀 해봐. 그렇게 잘생겼다면서. 맞다 뭐 잘생겨 똑같이. 혹시 그때 그분? 야 남자인 제가 봐도 정말 잘생겼지 말입니다. 얼짱에다가 몸짱에다가 같이 목욕탕에 간 적이 있는데 심지어 그 밑에 고시까지 아우 잘생겼지 말입니다. 그게 새끼 완전 또라이 아니야. 내 지금 저 고시기를 잘생겼다라고 표현한 놈 네가 처음이다. 아니 저도 이런 말 하기 처음인데. 아니 보통 남자들 목욕탕 가면은 한 번 슥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대장님은 자연풍경에다가 까지고도 잘 까지고 아이고 남자의 제가 와도 한번 이렇게 빠이고 싶은 그 정도로 이렇게. 왜? 너 호모냐?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여자들이 한번 보면은 빠이고 싶게 생겼다 어? 그만큼 잘생겼다 뭐 그런 말이죠. 말을 똥구녕을 듣고 있어요. 치료 기간 동안 다른 약이랑 같이 복용하지 마시고요. 커피나 기름진 음식은 되도록 피해주세요. 네. 선생님 한 분 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담이야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담이 씨가 알아서 끊어야지. 밥 먹을 시간인데. 아 그 있잖아요 새로운 중대장 지금 밖에 있어요 선생님. 중대장? 그 어제 술자리에서 말한 그 중대장. 그 거시기가 잘생겼다는 그 분. 아 맞아 맞아 그 사람이요.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좋아해? 아니 그게 너무 잘생겼지 뭐예요. 거기는 아직 안 봐서 모르겠고. 알겠어 담이야. 호두가 그만 떨고 나가서 일 보세요. 네. 제 얼굴에 뭐 묻었습니까? 아니요. 어쩌다가 이렇게 다치셨어요? 아, 예. 아, 그게 훈련 중에 하필이면 제가 모르고 볼통을 깔고 앉는 바람에 후끈후끈한 게 꼭 파스를 붙인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저 기억하시겠어요? 글쎄 잘 기억이. 저의 도로에서 어떤 남자가 제 차 방망이로 깨뜨리려고 했던 거. 그때 운전 잘 못한다고 욕 얻어먹던 그분? 아 맞네요. 아니 제가 운전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그쪽이 의학감을 입어서 그런지 전혀 못 알아보겠습니다. 네 앉으시고요. 바지 벗고 상처 부위 조금 보여주세요. 예. 상처 부위 조금만 보여주시면 되는 건데. 저기 새로운 중대장님 맞으시죠? 아, 네. 김 회장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기 일단 엉덩이 좀. 아, 네. 잠시만요.
놔라! 야, 이 미친년아! 왜 아침부터 재수없게 나무 차 앞에 끼어들고 지랄이야? 어? 끼어들어서 뭐 빨리 좀 가든지! 집에서 애나 보지 왜 나와가지고, 민폐지르냐고! 아니, 이 아저씨가 저 언제 봤다고 욕하고 지랄이세요? 뭐? 시발년이! 야, 너 차 좀 세워봐, 어? 아, 뭐야. 아, 씨. 이 중년에 이게. 야, 이 창문 좀 열어봐. 아, 씨. 아, 뭐야, 뭐야. 저 뭐야. 어머머. 야, 빨리 안 열어? 존 말할 때 열어라. 어, 차 부셔버리기 전에. 어. 야, 존말 뛰어라, 창문 다. 어? 안 열어? 안 열어? 어? 이씨, 오늘 열받게 만들어, 진짜, 오늘 진짜. 야, 아저씨. 야.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뒤에서 다 지켜봤는데, 이렇게까지 난리친 만큼, 이 여성분이 크게 잘못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 그만하시고 가동기 가십시오. 넌 뭔데? 어? 뭐 군바리가 감나라 배추나라 지랄이야. 어? 야, 돼지기 싫으면 꺼지고 가서 나라나 지켜라. 어? 진짜 말을 막 하시네. 뭐 좋은 말로 할 때 가동기 가십시오. 좋은 말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어? 뭐 총이라도 꺼내 쏘시게? 어? 야, 꺼져.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새끼가 꺼지라고. 어. 이 새끼가 진짜 이게 가동길 가십시오.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어? 내가 바쁘지 않으면 진짜. 다치신 데 없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 별거 아닙니다. 아,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요즘 세상에 저런 나쁜 운전자들이 워낙 많아서. 그럼 전 이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는 길이야? 평소보다 조금 늦었네. 아, 오던 길에 이상한 사람 때문에. 아침 운동하니까 참 좋더라고. 식욕도 좋고. 그러니까 당신도 운동 좀 하라니까? 요가나 배우면 되죠 뭐. 뭐, 요가도 괜찮지. 들어가자. 참, 오늘 우리 하는 날이지? 네? 벌써요? 오늘 맞아. 당신 생리 끝난 지 딱 열흘 지났잖아. 누가 산부인과에서 아니랄까. 근데 나 오늘 저녁에 술 약속 있는데 어떡하지? 그럼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원장님, 오늘 회식 오실 거죠? 회식? 왜 무슨 일이야? 오늘 위층의 회전 간호사가 드디어 중대 발표 한대잖아요. 중대 발표? 무슨 중대 발표? 에이,
결혼 발표 연. 아, 우리 김하수님도 웃은다는데 빨리 머리하러 갈까? 네, 여보. 여보, 밤이 간호사한테 들었어. 아니, 그런 놈을 그냥 놔둬? 당신 차에 내가 블랙박스 설치해줬잖아. 이럴 때 여기랑 써먹어야지. 요즘 난폭 운전자들이 많아 사회적 문제라고 매스컴에서 떠들더라고. 블랙박스 영상 찍힌 걸로 확 신고해버려. 그런 놈들은 단단히 혼을 내줘야 정신 차린다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착해 빠져가지고. 알았어. 그럼 당신 맘대로 해. 그리고 이따 점심시간에 내 진료실로 좀 올라와. 20분 정도면 될 거야. 네,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어? 사모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선생님이랑 점심 데이트? 데이트는 무슨? 혜정 씨는 날이 갈수록 예뻐지는데? 남자들한테 사랑 많이 받아서 그런가? 어디에 제가 사모님만 하겠어요. 저희 선생님이 사모님에게 주는 사랑에 비하면 저희야 세 발에 피죠. 그래, 수고해. 당신이 웬일이에요? 나를 다 부르고. 비례대표 공천 따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사람들과 술도 자주 마셔야 하고 오늘 저녁에도 술 약속이 있어. 술 취해서 하면 임신이 잘 안 된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그래서 지금 하자고 부른 거야. 네? 지금요? 어디 가서요? 바쁜데 가긴 어딜 가. 여기서 하면 되지. 여기서요? 누가 들으면 어쩌라고요. 난 휴대폰을 깜빡했네. 잠깐 올라갔다 할게. 얘기하면서 먼저 가 있어. 금방 갈게. 빨리 와. 저긴 누가 들어온다고 그래. 진짜 재밌는 거 하더라고. 고마워. 자, 여기 주목 대주해주세요. 저 성준호, 김혜정은 다음 달 첫 번째 일인데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여러분께 축하합니다. 준호 씨, 혜정 씨 같은 미인을 사로잡은 비결이 뭡니까? 혹시 엄청난 힘? 고개 고개. 자, 그러지 말고 이런 분위기로 다 같이 건배할까요? 네. 두 분의 행복한 결혼을 위하여. 위하여! 너무 색다르죠? 시끄러워.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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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피부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삶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분이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밤 병원 로비에서 돌아다니시며 혼자 중얼거리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결심한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을 치료한다는 거 참 훌륭한 일이죠. 아니에요. 우리 건배할까요? 그럴까요? 원장님. 어.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좋은 일은 뭐. 기왕 사는 거 행복하게 살아야지. 담이야. 내가 둘이 있을 땐 언니라 불러 했지? 말도 편하게 하고. 네, 알겠어요, 언니.
다미는 성격이 참 좋은 것 같아. 내 동생하고 싶어. 언니, 오늘 우리 파티예요. 파티? 무슨 파티? 언니 모르게 우리가 다 준비했지. 생일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선물로 받은 와인 위층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올게. 문은 왜 안 닫아? 왜? 걱정돼요? 누가 볼까봐? 걱정되긴 누가 걱정된다고. 이 시간에 누가 들어온다고. 그럼 그냥 열어놔요. 난 사방이 꽉 막혀있는 건 잘 못 참아요. 그리고 짜릿하고 좋잖아요. 참, 이번 주 일요일 결혼식이지? 네. 결혼 후에는 더 이상 선생님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근데 말이야, 내일 모레면 결혼할 여자랑 마지막으로 섹스한다고 생각하니까 진실이 더 흥분되는 거?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이라는 그 말 나한테는 진짜 무서운 말이야. 사랑해, 정아. 나한테 그런 말 처음 하는 거 알아요? 한 번만 말해줘. 사랑해. 사랑한다고. 몇 번이고 말해줄 수 있어. 짜잔. 뭐예요? 당신 생일 선물이야. 어서 한번 빨리 열어봐. 얼른. 어때? 마음에 들지? 전 이런 스타일 별로예요. 왜? 내가 보기엔 당신한테 완전 딱인데? 앞으로 모임 나올 때마다 이거 차고 나와. 알았지? 다른 시기로 바꿔도 돼요? 아, 이 사람 한 번 샀으면 됐지 뭘 자꾸 바꾸려고 그래.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죠.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 사주면 고맙다고 그냥 받을 것이지. 오늘 안 할 거죠? 어, 오늘 임신되는 날 아니잖아? 내가 무슨 다시 시바지예요? 아니 언니, 어떻게 그걸 모르는 척 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 내가 이상한 거지. 막 화내고 싸우는 게 정상인데 말이야. 당연하죠. 나 같으면 머리카락 뒤집고 쌩 난리를 쳤을 텐데. 처음엔 화가 났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화가 풀리더라고. 아는 척 해봤자 서로 피곤할 것 같고 이혼할 거 아니면 괜히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와, 언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아니면 선생님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어서 그런 건가? 하여간 세상에 남자들이랑 하나같이 다 똑같지. 선생님은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게 당신도 진작에 골프 좀 배우라고 했잖아. 정치인들 만나려면 골프는 필수라고. 아, 이럴 때 같이 골프라도 치면 얼마나 좋아. 갔다 언제 와요? 아마 내일 아침쯤에는 집에 도착할 거야. 비례대표 공천 받는다는데 그 정도 접대는 해야 하지 않겠어? 잘 다녀오세요. 그래, 다녀올게.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날씨도 좋은데 친구도 좀 만나고. 우리 이제 선거 끝나고 같이 온천이라도 다녀오자고. 그럼 갈게. 네. 담이야. 무슨 일이야? 언니, 뭐 해요? 그냥 있지 뭐. 선거일 때문에 나갔어. 왜? 그럴 줄 알았어. 언니,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야외에 바람이나 쐬러 가요.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진다고. 응? 나와, 언니, 빨리. 알았어.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집에 들어가긴 너무 아까운 날씨인데. 그치, 언니? 아, 이게 비타민 E가 우울증에 그렇게 좋대. 햇빛을 쐬줘야 충전도 되고 로봇처럼 에너지칸이 올라간다고. 에이, 안 되겠다 언니, 우리 1박 캠핑 가자. 응? 이거 왜 이래? 캠핑 무슨 캠핑이야? 너 텐트 칠 줄 알아? 텐트를 우리가 왜 쳐? 저렇게 힘차고 멋진 군인 아저씨들이 있는데. 뭐? 안녕하세요, 수지 씨. 오랜만이어서 더 반갑네요. 잘 지내셨죠?